않는 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야. 선생님이 문장에서 가장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뭐 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피자가 뭐 한다, 냄새 난다. 이걸 만들어 봤더니 더 피자 스멜즈야.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묻는 말만 만들면 돼. 자, 그 피자가 냄새 난다가 더 피자 스멜즈였어. 그러면 그 피자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es the pizza smell?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규칙. 자, 그럼 이제 이 문장 아주 간단하게 다 왔어. 이제 시냇물 다 건너갔어.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돼.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으면 된다? 그렇지. Does 그렇지. How does the pizza smell? 와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냐? How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규칙. How does it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럼 대답할 때,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더 피자를 또안 해. 귀찮아서 너무 기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기 써먹는 거야.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것은 좋은 냄새 나요. 또 안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it. 그것은 누가 뭐뭐 한다는 말 붙여놓는다 했지, 그치? 누가 뭐 한다. 그것은 냄새 난다. 그렇지, it. 그 다음, 하다시. 자, it 스멜은 안 되지. 스멜 속에 it이 스멜을 하니까.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서? 더즈가 들어와서 it smell이 아니고 it smells good. 그렇죠. 뭐였더라 이게? It 그렇죠. It smells good. smells good.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더 피자 대신 온 거고, 여기에 더 피자가 이시니까 이 속엔 더즈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굿은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좋은. 그래서 굿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하우? 하우 돼서 앞으로 갔고 하우 그렇지 여기 있던 더즈 앞으로 또 물어보려고 나왔고 하우 가고 더즈 가고 하우 더즈 더 피자 스멜 그렇지 하우 더즈 더 피자 스멜 It smells good 그렇지 이걸 붙여서 딱 익히면 되게 문장을 익히는데 좋은 거야. How, 딱, 뭐 익숙하게 만들게 해보자.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good. Is the It smells good.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만나보러 가자.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냐? 이거 할 차례네요. 자, 그러면 첫 단계, 비동사가 필요해요? 하다시에요? 하다시.
오케이. 자,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 있죠. 그쵸? 소리 지르다가 뭐죠? 소리 지르다. shout죠. 자, 근데 이런 표현할 때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할때 shout가 shout의 모습 그대로 사용돼요? 아니면 모습이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요? shout가 shout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로 바뀝니까? 그렇죠. shouting이 되죠. 그러면 shout가 shouting으로 바뀐 건 그냥 심심해서 바뀐 게 아니고 뜻이 바뀌죠. 뜻이 바뀌면 시도 바뀌죠. shouting의 뜻이 뭐고? 소리 지르는 그렇죠. 소리 지르는 중인. 무슨 시가 된 거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이 문장은, 자, 하다시가 아니고, 샤우트가 아니고, 샤우팅. 뜻으로 얘기하면 소리 지르다가 아니고, 소리 지르는 중인이란 어떤 시가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을 문장으로 완성시키고 싶으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가 필요한 문장이에요? 비동사가 필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하다시가 아닌 거야. 하다시 어떤 녀석이 하다시가 아니게 됐어. 그렇죠? 그렇다면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하다시가 없어졌으니까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장 속에는 am, is, are 중에 하나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 만들어 볼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얘를 제일 먼저 하겠죠. 너는 누구니?가 뭐였더라? 베리야, 너는 누구니? 자, 누구가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거 영어로 기억 안 나요? Who are you?가 너는 누구니? 자, 그렇지, who죠, who. 여기 이 표현하는데 who가 필요해. 그래서 누가 소리 지르는 중이니? who? be동사가 필요하죠, 이제? Who is shouting outside? Who is shouting outside? 뭐라고요? Who is shouting outside? Who is shouting outside? Who is shouting outside? 그래서 shouting. 어떤 시 됐으니까 여기에 뭐가 사용된 문장이야? be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묻는다? Who is shouting outside? Who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그랬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에요. 더. 그렇지. The boy is shout. 그렇지. The boy is shouting outside. The boy is shouting outside. 그래서 the boy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Who is outside. 그렇죠. Who is shouting outside? 했더니 who 자리에 the boy를 집어넣어서 대답하고 있죠. The boy is shouting out. Who is shouting? 누가 소리 지르고 있어? The boy is shouting. 그 남자애가 막 시끄럽게 하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그문좀 열어주세요. 자, 이 표현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지금까지 했던 문장은 전부 다 뭐가 있었냐면 누가
다가 있어서 누가 뭐 한다. 그녀가 책을 산다. 그녀가 책을 사니. 그녀가 어디에서 책 사니. 나는 받는다. 너는 받니?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다 있었는데 이 문장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고 그냥 문좀 열어주세요. 자, 이런 표현을 보고 지금까지 했던 누가다가 있던 문장을 평범한 문장이라 그래. 누가 뭐뭐 한다라는 문장을 모은 평범한 문장이라 그러고요. 평범한 문장. 이런 문장을 보고 부탁하는 문장이라 그래. 부탁하는 문장. 좀 어려운 문장 말로는 명령문이라고도 해요. 명령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케이. 그래서 명령하는 말은 자, 이 말을 영어로 말할 준비가 되었나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공손하게. 그렇지. Open the door, please죠. 자, 방금 해리가 했는 문장이 Open the door, please야. 근데 지금 이 말은 부탁하는 문장인데 무슨 시로 시작했죠? 오픈의 뜻이 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거 오픈?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그래서 여기 누가, 원래는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라며 누가라는 말 뒤에 하다시가 온다며. 근데 여기는 누가가 없어. 그냥 뭐뭐 해라, 뭐뭐 하다라는 말이 먼저 시작됐어. 이런 문장을 보고 뭐 하는 문장이라 그런다. 그렇죠. 부탁하는 문장.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해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부탁하는 말을 할 때는 무슨 시로 시작한다? 그렇죠. 하다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 해리가 공부한 것 중에 뭐 소리 지르지 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앉으세요, 뭐 sit down please, 뭐 raise your hand, 손 들어라, 뭐 이런 거 있었죠. Open your book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게 다 부탁하는 문장이었고 하지 말라 그럴 때는 don't open the door, don't 뒤에 하다시 집어넣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배웠었어요. 오케이, 또 다른 부탁도 하네요. 그렇죠? 창문 좀 닫아주세요. 그렇지? Close the window. 그렇죠. Close the window 이렇게 붙여가지고 close 뜻이 뭐고? 닫다. 무슨 시예요? 아니야, 닫다 맞아, 닫다. 오픈이 열다고, 클로즈는 닫다. 그렇죠? 닫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탁하는 말이니까 또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해리 오늘 22번까지 했고, 해리 지금 처음 할 때보다 훨씬 잘하고 문장도 잘 말해. 그런데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해리의 아주 좋아 뭐 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문장을 말하는 건 정말 대빵 좋아. 오케이. 오케이. 뭐아뭐 이런 규칙들이 사용됐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 그거는 익숙하게 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혜리도 박수 쳐야 되겠다. 오늘 다들 박수 치네. 오케이. 그래. 혜리 수고했어요. 금요일 나봐요. 안녕.